지부장님,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는데요. 네. 애기 잘 있어요? 부박카 말씀이시죠? 네. 부박카 잘 지내죠? 한 번에 수술이 안 돼서 다녀가신 다음으로 수술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거의 완쾌가 됐고요. 네. 부박카는 일상생활 돌아가서 많이 밝아지고 키가 훌쩍 컸어요, 그새. 그래서 그래요? 변은미 씨를 다시 보면 아마 잘 몰라보실 겁니다.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그렇구나. 아유, 감사합니다. 예. 한국 나이로 6살 정도 되는 아이인데, 허리가 90도로 꺾여 있었어요. 근데 이게 왜 90도로 꺾였냐면, 여기에 종양이 있었던 거예요. 허리예요? 예, 허리에. 근데 그 허리의 종양이 자기 머리보다 더 컸어요. 우선은 이거를 빨리 터트려야겠다. 그래서 터트렸죠. 근데 터트렸더니, 걔 몸무게의 한20% 정도가 염증만 다 나오더라고요. 허리에서 염증만 다 쏟아져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왜 옛날에 왜 어디 아플 때 빨간 약이라는 거 있죠? 예. 베타딘이라는 거. 베타딘을 그 허리 안에다가 저희들이 열통을 넣었어요. 열통을 발랐어요. 열통을 다 하니까 겨우 발라지더라고요.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러고 나서 아이가 허리가 조금 펴지더라고요. 예, 그리고 그 아이가 저한테 이제 고맙다고 노래 한 곡을 불러주는데 그 나중에 이제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맨날 비명만 지르던 애가 이제 노래를 불러주는데 어우, 못 듣겠더라고요.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눈물이 글썽. 그래서 이제 부박카가 이제 잘 컸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.